현대위아가 지난 9월 28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창원 본사 대강당에서 차량 부품 협력사 품질 향상 우수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준모 사장을 비롯해 160여 개의 차량 부품 부문 협력사와 현대위아 품질 구매본부 임직원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각 협력사의 품질 레벨업 활동을 공유하고 최근 자동차 업계의 리콜 사례를 진단하며 품질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품질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시상식이 개최됐으며 수상 협력사들은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품질 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윤준모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품질 관리 분야의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통해 혁신적인 개선과 기술 개발에 협력사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위아는 올 한 해 SQ30, 즉 무결점, 무고장, 명품 품질 달성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협력사들과 함께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